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헬스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직장인을 위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1년 성금을 받은 뒤 돌연 문을 닫아버리는 이른바 먹튀 헬스장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의 허점을 교묘히 노려서 보상받을 방법도 마련하다고 하는데요. 이성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7살 회사원 신재우 씨. 1년치를 미리 등록하면 할인해 준다는 말에 헬스장에 등록했다가 최근 낭패를 당했습니다. 22일 날부터 이제 폐쇄가 됐더라고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운동하려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알고 왔는데 이미 뭐 저는 안 받는 상황이고 이제 그렇게 됐습니다. 이 헬스장은 사정이 생기면 같은 헬스장에서 운영하는 다른 지점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 그쪽에 문의해본 결과 자기는 이제 여기랑 법인이 다르다고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 방문 저희도 지금 이름만 빌려 쓰고 있고 거기서 해서 작년 말쯤에 나와가지고 저희도 이제 상호명을 바꾸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버린 거였거든요. 예, 문제의 헬스클럽입니다. 헬스장 내부가 텅 비어 있습니다. 헬스장 곳곳에는 운동기구가 놓여있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지난 21일 돌연 폐업한 이 헬스장은 바로 전날인 20일까지도 버젓이 영업을 했습니다. 지난해 소비자원에 접수된 헬스 관련 피해 구제 건수는 960여 건. 지난 2011년 640건보다 2년 만에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비자가 구제받을 방법은 없는 실정입니다. 1차적으로 사업장이 폐쇄되었을 경우에는 그 채권 채무에 대한 책임은 그 개인 사업자한테 있으므로 그 민사소송을 통해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법과 제도의 허점을 노린 검은 상술에 건강을 원했던 소비자가 우롱당하고 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